신명나고. 아니 이 딱딱한 엿을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딱딱 쳐요.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. 와. 이게 방송하면서도 이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. 이게 사실은 이게 쉬워 보이도 이걸 대고 치고 하는 게 리듬 타는 게 이게 1, 2년 해서 되는 솜씨 아니에요. 예, 네, 한번 해보세요. 아니 아니 자기 먹을 것만 이렇게. 그러니까 맞죠. 그런 차이죠. 자 일단 품바부부. 신나게 한번 놀았는데요. 네, 너무 신났어요. 나오자마자 엄청난 네. 어떤 그 깍쓰리 공연을 보여주신 깍쓰리 부부. 일단 본인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.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. 자 결혼 18년 차 깍쓰리처럼 성진 인생을 사는 깍쓰리 부부 남친도 신명수가 인사드립니다. 환영합니다. 어서오세요. 근데요 여자분이요 분장 지으시면 되게 젊으실 것 같아요. 네.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차이 나고 있는데 20살이요? 20살 차이 나는 커플인데 부부일 리가 없다. 네, 그냥 일만 같이 하시는 분들 같아요. 아무리 그 부부가 닮는다고 해도 네. 두 분이 너무 닮으신 게 약간 진짜 온우이 같아요 뭔가. 혹시나 그 깍쓰리 부부가 공연 팀 중에 많습니까? 저희처럼 이렇게 장에서 활동하는 부분 거의 많지 않습니다. 그 최초이자 예. 또 유익이랑 예. 파트너이자 부부라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혜미 씨는 또 어떻습니까? 제가 95년도에 품바를 했었어요. 각시 품바를 했었었는데. 그래요? 두 분이 진짜라고 믿고 싶은 게 네. 제가 품바로 인해서 제 남편을 만났고 또 품바와 함께 제 남편이 같이 무대도 섰었어요. 아 진짜요? 네 똑같이 제가 공연하러 다닐 때 옆에서 북을 쳤었어요.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. 아니 박기비 씨가 공연하시고 네, 남편분의 인연을 맺기 전에 관객으로 먼저 와 계셨던 거예요? 네 관객으로 와서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두 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언제쯤 시작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. 네. 저는 지금 시작한 지 한 25년 정도 됐고요. 글쎄 이 사람은 저 결혼 생활한 지 18년 정도 됐는데 언제쯤 시작한지 정확히 그걸 구분을 못하겠어요. 저는.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 가게를 하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 사람 따라다녔어요. 이제 행사를 이제 전국으로 다니니까 네. 다니면서 한참 바쁠 때는 엿을 잘라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고 엿을 좀 잘라서 담으래요. 그래서 그냥 사복을 입고 잘라주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북을 좀 쳐보래요. 북을 또 쳤어요. 또 어느 정도 세월 지나니까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래요. 노래를 했더니 어느 순간 제가 각설이가 돼 있는 거예요. 재밌다. 정확하게 몇 년 됐어요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. 남편 따라다니다가 하게 되신 거예요? 네. 이걸 하시다가 만나신 게 아니고? 아, 예.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네. 그쪽으로 공연을 왔었어요, 남편이. 네. 네. 남편분이? 남편이 저를 꼬셨어요, 남편이. 네.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반해서 맨날 공연을 보러 다녔는데 남편이 저를 확 꼬셨죠. 지금 남친이라고 그러셨네요? 아니요. 네. 남편. 저기 교육 한 대로 해주세요. 예. 아, 정말. 예. 아니, 그러면 무대에서도 관객으로 와 있는 지금의 아내분이 보였습니까? 아, 보였죠. 딱 제가 공연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후광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 있는 거 딱 있더라고요. 에이, 거짓말. 오호. 아니, 옛날에는 내가 괜찮았다니까. 옛날 때는 날씬하고. 아, 그러니까 다대포에서 공연을 하는데 네. 이분밖에 안 보였다는 얘기죠? 예. 그렇죠. 사실은 한 6개월 사귀다가 이 사람 너무 쫓아다녀서 제가 잠수를 탄 적이 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강원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죽는다고 술을 15병을 먹고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저를 찾아온 거예요. 여자분 때문에 네. 연락 안 된다고? 그 한겨울에 얼음빙판이 딱 깔렸을 때.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왜 그렇게 짠해요. 그래서 내가 인생 하나 구해주자 그 셈으로 여지껏 살고 있습니다 같이. 아니 근데 이런 토크가 이런 분장을 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전혀 지금 와닿지는 않은데. 진짜라니까.
자,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남편분과 아내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서로의 매력이 뭐예요? 서로의 매력. 자, 각자 매력. 우리 남편은요, 애교가 많습니다. 제가 화가 났을 때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추는 코믹 춤이 있거든요. 보여주세요.